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묽은 생취를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처음에 했던 묽은 생취랑은 다른 게 저번에 토이치를 하고 다사포를 쳤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나뭇결 사이사이에만 토이칠이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토이칠들을 좀 더 단단하게 고착시켜 주기 위해서 묽은 생취를 한 번 더 할 거예요. 묽은 생취 만드는 법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고요. 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붓도 빨아뒀고, 무슨 테라핀으로만 빨았는데, 칠을 하시기 전에 칠로 한번 붓을 빨아주시면은 완벽히 기름을 좀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칠을 조금 묻혀서 한 번만,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만 빨아주세요. 칠로 기름을 빼는 거예요. 데이터판 먼저 칠을 하도록 할게요. 묵심칠기니까 이것도 이번 작업도 나뭇결을 살리면서 칠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우선 칠할 때는 사방으로 칠해주시고 마지막은 나뭇결 방향으로. 테두리도 깔끔하게 한 번씩만 더 칠해주세요. 맨 처음에 이 MDF 판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칠을 했을 때는 정말 칠이 너무 이렇게 스펀지처럼 축축 먹었었는데 이제 칠이 한 번 된 상태라서 이렇게 스펀지처럼 먹진 않거든요. 깨끗하게 됐죠? 이쪽에 앉히고 나머지 것도 칠이 많이 들어가서 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칠이 많이 들어가서 흐르면은 우선 붓에 있는 칠을 먼저 좀 빼주세요. 붓에 칠을 좀 빼준 다음에 이걸로 닦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얘 만약 칠이 많이 고여 있으면은 얼룩지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. 이게 지금 묽은 생칠이어서 뭐 지짐이 현상은 안 나는데 좀 칠이 좀 되직하면은 나중에 지짐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칠이 너무 많이 뭉쳐져 있으면. 뭐 지짐이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요? 지짐이 현상은 이게 칠이 뭉쳐져 있으면은 뭉쳐진 상태로 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급하게 밖에만 말라버려요. 그래서 밖에만 마르면서,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칠들은
칠 뭉탱이 중에 안에 있는 칠은 안 마르고 밖에만 껍데기만 말라서 쭈글쭈글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돼서 약간 주름진 것처럼 보이는 게 지진 현상이라고 그래요. 지진 현상은 사실 기법은 아니어가지고, 근데 그거를 이제 회화하시는 분들이 좀 표현에 잘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지지민이란. 맨 처음에 물건 생칠하실 때랑 똑같아요. 오치를 배우면 뭐가 좋아요? 오치를 배우면요? 지구력이 생겨요. 인내심과 지구력이 생겨. 지구력이란 표현이 맞는 건가? 아니죠. 지구력은 아니죠. 인내심. 약간 성질 급하신 분들이 배우면은 화가 날 수 있어요. 좀 수영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오치라면 진짜. 컷이요.